있잖아요. 얼마나 신었어? 네, 한 2주 정도 신은 것 같아요. 네. 내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마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신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된 느낌. 이 재질끼리 만나는 부분, 이 부분들이 튼튼하게 돼가지고 쿠션이 그냥 보통 이상. 너무 이렇게 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 되게 심플해요.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. 그렇다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고 약간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고 밑창이 되게 이게 딱 보드 그립탭에 신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잡아줘요. 보드 탈 때 말고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여자친구 있으면 데이트할 때 뭐 일반인들이 신을 정도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이게 깔창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매끈매끈하게 한번 만져보실래요? 아니 절대 안 만지지. 이게 만져보시면 되게 푹신푹신해요. 한번 만져보시면 좋겠는데. 아 근데 만지기는 싫어가지고. 일단 진짜 장점, 이게 보드 신발 신다 보면 신발끈이 되게 자주 끊어지거든요. 근데 신발끈이 진짜 안 끊어져요. 이 신발은 지금 아예 끊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. 자세히 보시면 신발끈들이 아예 되게 멀쩡하다. 약간 해진 거 아니냐 이거? 이게 해진 게 아니라. 너 얼마나 신었는데? 저 일주일이요. 가격이 비싼 만큼 그 신발도 좋다. 그래서 딱 가격 값을 한 가격 값을 한다. 네. 후회하진 않는다 사면. 아 다시 할게 미안해요. 아 이 새끼 있으니까 더 긴장돼서 안 되는 것 같아. 너도 한번 신어볼래? 어? 왜? 한번 신어봐. 비싼 거요. 야 한번 신어봐. 야 신어봐. 신어보라니까. 아 씨발.